다음 차 뭘로 살 거야? 당연히 포르쉐 아니야? 뭐 포르쉐요. SUV 가야지. 지박엔 가야지. 지박엔. 당연히 포르쉐지. 왜? 작잖아. 벤츠 차키랑 포르쉐 차키랑 같아? 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저한테 댓글을 써주셨죠. 쓸데없는 거 찍지 말고 그 녀석들 데리고 나와라. 카푸로 데리고 나와라. 이 차가요. 옵션까지 넣으면 거의 8천만 원이거든요. 미친 가격 아닌가요? PD, 그 게임 같은 거 해봤어요? 어떤 게임이야? 무슨 RPG 게임 같은 거? 우리가 보통 36개월 할부면은 보통 기본 아이템이라 그래요. 48개월 한 고급 아이템 정도.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60개월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유니크 아이템이라 그럽니다. 송 PD, 그럼 전설 아이템 뭘까요? 전설 아이템? 한 10년은 해야지. 그렇죠. 여러분, 오랜만에 전설이 등장하셨습니다. 오랜만에 120개월, 10년! 10년 할부에 제가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모델3 퍼포먼스의 이 조합 뭐야? 이 조합 뭐냐고 도대체. 새해부터 전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 유튜브에 역사에 남을, 길이 남을 카퍼분이 오셨습니다. 일동 차렷! 인사! 전설님 오셨습니까? 여러분 모두 인사하십시오. 전설님이 또 등장을 하셨습니다. 자기소개 한 번만 잠깐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대동직을 하고 있는 이성균입니다. 네, 이성균이시라서 이성균입니다. 네, 카푸어. 네, 카푸어 겸 목소리만 이성균입니다. 지금 대동직인데 자 모델3 퍼포먼스? 지금 요건데 이따가 속사람 들으면 더 난리 나겠는데요? 출연 기기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일단은 카푸어라는 걸 인증을 받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차를 보여드리고 싶은 느낌? 그쵸, 제 채널에는 모델3 퍼포먼스가 안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이 차 진짜 미쳤나요? 미친 걸 넘어선 것 같아요. 예전에 제 영상들 한번 많이 봐주시고, 저는 오늘 퍼포먼스 스피드감도 스피드감이지만 할부 10년. 네.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죠? 차들 다 날아다닌다니까요? 차 날아다닐 때 땅바닥에 다니셔야 될 수도 있어요. 결혼은 하셨어요? 네, 했죠. 결혼도 하시고? 네. 도대체 한 달에 얼마를 버시길래, 그리고 어떤 식의 카푸어인지 좀 너무 궁금한데요? 왜 자기가 나와? 내가 구독자인데. 뭐야? 잠깐만. 누가 신청하신 건데요? 제가 신청했어요. 진짜요? 네. 여러분. 이게 얼마만의 횡재냐. 저희가 항상 어둑어둑한 남자분들만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의 빛이 나고 있어요. 부부 카푸어가 이렇게 등장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를 먼저 구독을 하셨었어요? 네. 진짜요? 차를 좋아하세요? 네, 차를 좋아해요. 남편보다 더 좋아해요? 네, 좋아합니다. 남편은 원래 그렇게 안 좋아했는데 와이프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또? 눈만 높아졌죠. 눈만 높아졌어요? 그러면 지금 모델3 퍼포먼스를 누가 타고 계신 거예요? 제가 타고 있어요. 진짜요? 제로백 3초를 막 즐기면서 다니세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네네. 그래도 빠르게 다니고. 이거 차 말고 한 대가 더 있다고 하던데. B35 AMG를 네. 이번에. 아이는 없으시고요? 네.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할 텐데, 왜 카푸어인가? 월 할부금이 얼마씩 나가요? 일단 이거 모델3 같은 경우에는 10년 할부 해가지고. 그치, 10년 할부. 120개월 할부로 해서 월 62만원 정도 나가고요. 월 62만원, 120개월? 네. 전설 아이템 끼면 기분이 어때요? 일단은 기분은 좋죠. 그쵸. 이 서버에서 거의 지금 왕이거든요. 저 60개월은 유니크밖에 안 되는데. G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개월 할부. 60개월 할부. 그건 유니크 아이템. 그쵸. 조금? 네. 이제 한 달에 105만원 정도. 105만원? 네. 그것만 해도 벌써 170만원이네요. 그쵸. 네, 요것만 170만원에. 그리고 주유비는요? 모델3는 한 달에 4만원, 5만원? 진짜 가성비 장난 아니다. 근데 이제 GLB는 거의 30만원대 정도 나옵니다. 175에. 벌써 205만원! 경매 들어갑니다. 205만원! 205만원에서. 이제 보험료! 이제 제가 나이가 31살이다 보니까 되게 많이 나와요. 얘가 160, 그리고 이제 GLB가 110만원, 1년에. 나이도 어떻게 됐어요? 33살. 33살? 그럼 밥을 좀 잘 사주셨어요? 네. 일단 밥 너무 많이 사준 것 같아요. 두 분이서 얼마를 보세요, 합쳐서? 합쳐서 거의 여기까지. 네. 레드 죽이지 않습니까? 전 진짜 공도에서 흰색만 봤었거든요. 어떻게 하다 레드로 뽑게 됐어요? 남자는 레드죠, 일단. 남자는 레드, 여자는 레드인가요? 네, 여자도 레드. 두 분이 잘 맞네. 테슬라를 진짜 제대로 처음 보거든요. 이게 너무 색깔이 강렬하고요. 누가 봐도 고성능 차. 이 차 같은 경우가 옵션 넣으면 대략 8천 정도에 좀 많이 뽑아요. 이때 보조금 받으셨어요?
네, 풀보조금 받았습니다. 아, 진짜요? 네. 어? 요즘엔 거의 안 나오지 않아요? 요즘은 이제 차량 가액 제한이 걸려가지고 네네. 반토막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이때는 얼마 받으셨어요? 그때는 이제 정부보조금 다 합쳐서 1,300만 원. 이야, 그럼 제대로 사셨네. 또 받은 게 있어요? 이제 정부 저거 지자체 지원 받아가지고 네. 저거 산업단지에서 일하면 또 전기차 뽑았을 시에 200만 원을 더 줘요. 그래서 집사람이 이제 그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 공공연일에서 이제 200만 원을 더 받았어요. 그럼 거의 이 차에 6,000원 사신 거네요? 네. 이야, 장난 아니네. 이 차는 근데 그렇게 재밌나요, 탈 때? 여태 탔던 차 중에는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빨간색 같은 경우는 진짜 흰색하고 다르게 좀 더 포르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면부 진짜 박스터 느낌 좀 나지 않아요? 많이 비슷해요. 예, 그죠? 저도 진짜 이 전면부는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흰색은 좀 질렸거든요? 빨간색은 진짜 박스터의 느낌이 강하게 나고요. 그 외에는 진짜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차는 어떻게 뽑기를 좀 잘하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단차가 없는데요? 원래 테슬라 제가 나올 때마다 아시겠지만 단차 찾아라. 이 차는 단차가 크게 없는 것 같고요. 말하자마자 여기 막 많이 좀 이렇게 이리저리 튀어나왔네. 이런 데가 이렇게 막 뭔가 3D. 아 그래, 이 차는 3D 맛에 타는 거지. 3D. 예전에 제가 리뷰했던 모델 3보다는 좀 더 좁은 것 같아. 그지? 안돼 안돼. 단차 그만 찾아. 왜냐면은 우리 또 테슬라 강성 주주님들한테 욕을 또 한참 얻어먹어. 이번에 주식 엄청 올랐잖아, 그렇죠? 주식은 사셨어요? 아니요. 차만 샀어요? 네. 역시 우리 카푸 분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 차만 중요해. 그리고 제가 제일 멋있는 게 이 휠 쪽 보시면은 이게 모델 3 퍼포먼스의 전용 휠과 캘리퍼인데 외관 색깔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이 블랙 휠하고 이 레드 캘리퍼가 테슬라가 모델 3가 전 솔직히 좀 질렸었어요. 디자인이 많이 질린 상태였는데 퍼포먼스가 또 이 심장을 좀 뛰게 해주네요. 이 레드까지 다 합쳐져 버리니까. 어떤 일을 하세요? 저 그냥 회사원. 아, 회사 다니시고? 네. 네, 아까 뭐 배송 일 하신다 그랬고. 그렇죠. 일단 아까까지 차에 나간 돈이 220 정도 됐거든요. 그렇다면은 두 분이서 맞벌이시잖아요. 네. 한 달에 얼마를 버시는 거예요? 둘이 합쳐서 500만 원 정도? 그럼 남는 돈이 한 200만 원 한 중반은 남네요. 그렇죠. 그 돈으로 뭐 생활을 또 하시는 거예요? 먹는 걸로 생활합니다. 먹는 걸로. 혼자 계셨으면은 와, 진짜 와, 먹기만 하겠구나.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살짝 이제 욜로, 그죠? 네. 아, 욜로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도 요즘 새로운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거 너무 뭐라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번 좀 즐기면서 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아이 계획은 따로 없고요. 네, 아직 없습니다. 아, 두 분이서 영원히 행복하게. 그렇죠. 무덤까지. 아, 무덤까지요? 나중에 서로 무릎 관절 아프고 이러면 어떡해요? 한 사람이 업어줘야겠다. 누나! 아, 누나가 먼저 아플 수도 있잖아요. 누나! 잠깐만, 그렇다면은 저축은? 저축은 거의 없다시피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아, 한 달 살이에요? 네. 왼손이 좀 악수 한번 하시죠. 한 달 살 인생끼리. 어떻게 하다 이렇게 빠른 차를 좋아하시게 된 거예요? 스무 살 때는 그냥 미니가 좋아라고 했었는데 네. 서른 살 되니까 좀 더 빠른 차? 네. 이렇게 더 좋아하게 됐어요. 아, 그런 걸 더 좋아하게 됐고요? 네. 두 분 합쳐서 남는 돈이 200 얼마라고 하셨잖아요. 네. 집 같은 거. 집은 이제 멋있어요. 아, 음악 좀 깔아주세요. 따라라라. 모델3는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카본 스포일러가 달려있어요. 이 모양을 보시면은 아, 저 차는 퍼포먼스구나 생각하셔도 되는데 이거 싸제로 좀 많이 달더라고요. 또 사람들이 이거 얼마 정도예요? 싸제로? 한 20만원, 3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좀 자존심 상하겠네요. 저 퍼포먼스도 아니고 저 달고 다니네 이러면은? 아니 뭐 간지 아이템이니까. 아, 간지 아이템이니까. 이전에 롱레인지랑 기본 모델은 제가 다 리뷰를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빨간 줄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차주만 아는, 카푸어만 아는, 저도 이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도 따로 싸제로 좀 많이 붙일 것 같아요, 느낌이. 오, 신발 좋아하세요? 아니요, 집 나왔을 때. 요 트렁크 크기는 어때요? 좀 만족해요? 차가 워낙 작아가지고. 그래도 뭐 뒤에 많이 넣고 다니진 않아서 네. 놀러 다니고 하는 것도 많이 없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이제 자동 버튼 여기가 있거든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거 누르거나 아니면 밑에 팔 있거든요. 팔 누르시면 이렇게 실패. 간다. 이 카푸어 요 생활은 어떻게 누가 먼저 찬성을 하신 거예요? 둘이 합의? 응, 합의하에? 합의하에. 네. 합의하에 결혼했듯이? 네. 제 생각인데 저축을 일단 안 하시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일단 집도 월세 하고 있다 그러고 좀 저축해서 이제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것 좀 있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네. 그럴 때 차를 바꾸더라고요. 근데 200 얼마 갔다가 생활을 할 때 좀 더 제가 보기에는 더 눈하고 어른스럽다고 생각을 해서 안 쪼들려요 좀. 식비만 아끼면 네. 식비만 아끼면요? 네. 식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요? 네, 정말 많이 나가요. 아, 진짜요? 네. 그냥 정말 저축할 돈이 없을 정도로 차 다 쓰고 나머지 식비로 다 쓰시는 거예요? 월세 내고? 둘이 공과금 같은 거 다 내고요? 네네.
그럼 다음 달 걱정은 또 안 돼요? 다음 달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네. 제 버는 그 선 안에서 네. 그래도 다 해결이 되니까 아, 예. 제 생각에 높은 삶으로 또 가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월급이 늘어야 되나 계속? 저 월급이 늘어야죠. 어쨌든 여성분만 모셔놓고 얘기를 하면은 뭔가 좀 더 이렇게 괜찮을 줄 알았는데 같은 카푸어과라서 그리고 저를 먼저 구독하셨대요. 어떤 거 보고 먼저 구독하셨어요? 피지컬이 너무 좋으시고 네. 일단 네. 아 남편 피지컬 보고 와 역시 저 피지컬에 반만 먹이면 되겠구나. 저 반만 먹이면은 더 좋아지겠구나. 꿈을 만들어 버리자. 그래서 반만 사주니까 넘어왔다. 아, 네. 네, 그렇죠. 네. 그런 거랑 이제 차를 또 좋아하시니까. 네, 그 공통 분모가 있어요. 아, 공통 분모가 있어요. 네. 요 실내는 정말 다른 게 없네요. 요 나무 부분이라도 카본으로 좀 해줬어야 되지 않을까요? 퍼포먼스인데. 그래도 좀 내추럴한 걸 좋아해서. 아, 나투랄. 예전 제 영상들을 좀 봐주세요. 이거는 실내는 더 이상 리뷰할 게 없어가지고 요 고무 핸들에 시트가 좀 단단한 게 좀 단점이기도 하고. 또 뒷좌석은 한번 앉아봐야죠. 아, 여전히 이 시트 길이랑 뒷좌석 타고 오래 안 다니셔 보셨죠? 뒷자리를 타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와, 뒷자리 타고 한 1시간만 다녀보세요. 아, 이게 엉덩이가 다이어트가 된 느낌이 있어요. 여기 이제 넷플릭스, 유튜브, 그리고 아케이드 게임까지. 그 게임 계속 업데이트 잘 돼요? 네, 계속 추가가 돼요. 차에서 잠깐 충전하고 이러고 있을 때 이런 거 보면 되겠네요. 네. 근데 또 핸드폰으로 보죠, 막상. 그쵸. 그쵸. 서로 보는 게 다르다 보니까. 그 모델 Y랑 다른 점이 얘는 가운데 이렇게 브릿지가 하나가 있네요. 원래 Y 같은 경우는 통유리였는데, 근데 저는 모델 3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다 통유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얘는 가운데 이게 있었구나. 요거 하나 있다고 개방감이 좀 차이가 나긴 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뒷좌석을 안 앉기 때문에 그래도 와, 이 유리 자체가 겨울에 또 엄청 춥지 않아요? 그쵸. 그죠? 이제 여름엔 뜨겁고. 여름에 여기다 뭐냐, 계란 후라이 바로 되잖아요. 아, 그쵸. 주행 인증 거리가 480km인가 그러는데, 네. 솔직히 까고 얘기해서, 한겨울에 몇 킬로 타요? 한겨울에. 얘 같은 경우에는 히트펌프가 네. 안 달려있는 모델이라, 네. 300km도 못 타는 것 같아요. 날씨 따뜻할 때 좀 더 타죠? 그쵸. 어느 정도 돼요? 보통 날씨에? 보통 날씨에 탔을 때는 400km까지는 타본 것 같아요. 그러면 겨울에는 웬만하면 집에 도착하면 이따 충전기 꽂아야겠네요? 그쵸. 그 단점이 좀 귀찮아요? 어때요? 많이 귀찮죠. 전기차를 사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한 게 이거예요. 귀찮냐 안 귀찮냐. 매번 도착할 때마다 꽂고 빼고 이런 거를 해야 되고, 전기차 충전기가 꽉 차 있을 때. 맞아요. 이럴 때는 난 어떻게 하지? 그럼 딴 데서 넣고 오나요 또? 저쪽 슈퍼차저라든지 그쪽 가서 충전하고 네. 와야죠. 슈퍼차저 가서요? 네. 제가 지금 손가락이 얼어 있는데 이 차는 핸들 열선이 없습니다. 거의 8천만 원짜리 차에. 그리고 통풍 시트도 없죠? 네, 없어요. 아, 통풍 시트 없고 이 차는 그렇게 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쵸. 그냥 이건 밟기 위해 타는 거고, 모델 3 퍼포먼스를 타고 제 제로백이 3.3초예요. 야, 3.3초면은 제가 예전에 그 차 리뷰에서 했던 막 페라리랑 포르쉐 터보 S 같은 건 2점 후반이었거든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스티어링 모드 스포츠. 아, 기본도 핸들이 무거운데 이제 더 무거워졌습니다, 핸들이. 자, 이랬을 때 이제 어느 정도 가속감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이야! 단전에 제 모든 기가 다 모였어. 단전이 간지러운데요? 다른 전기차는 초반만 가속이 되다 항속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휴욱 하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얘는 그냥 끝을 모르게 가버리네요. 이래서 퍼포먼스 하는구나. 좀 더 벌어서 네. 좋은 집, 더 좋은 차 뭐 이런 걸로 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저축을 좀 해서 모아서 우린 이런 거 뭘 하자, 이런 거. 하고는 싶은데 네네. 저는 양반이요. 아, 그래요? 이쪽이 네. 사욕심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 진짜요? 네. 왜요? 어느 정도로요? 꿈에만 나올 차를 뽑으러 가자. 아, 돈을 더 벌자는 아니고 네. 현재 월급에서 꿈에 나올 차를 어떤 차 보통 얘기하나요? 맥라렌이요. 포르쉐? 오. 거의 진짜 맥라렌이면은 꿈 아니고 거의 수면마취 아닌가요? 거의 수면마취 수준인데요? 그쵸. 수면마취에 빠져야 그 정도 꿈꿀 수 있을 것 같은데. 맥라렌이랑 또 어떤 거요? 포르쉐? 포르쉐. 네. 지바겐. 그런 쪽. 아, 그 와이프분은요. 네. 그런 게 좀 이렇게 뭔가 머리에 계산이 굴러간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 일단 지르고 이제 계산을 해야죠. 아, 지르고 나서요? 왜 이제 나오셨어요? 네? 진작에 나오셨어야죠. 아, 지르고 나서 계산하자? 아, 네. 하겐을 산다 그래도요, 그게 보험료까지 많이 하신다 그러면 월 400 이상 나가거든요? 거의 그 컵라면 생활도 안 돼요. 저 마당 가서 그냥 잡초 뽑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그죠. 그 정도면 진짜 풀 뜯어 먹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그 먼저 질러보자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아, 기분 전환 겸? 그 와이프분은 포르쉐 만들기 이런 거 해요? 아, 네. 가끔 해요. 어떤 거, 포르쉐에서 어떤 거 타고 싶어요? 저는 V1 타고 싶어요. 아, 보통 분이 아니시네.
우와. 자 이제 이렇게 딱 브레이크. 아 확실히 타이칸보다 훨씬 낫네요. 타이칸은 진짜 브레이크가 별로였는데 이 차는 그래도 브레이크가 받쳐주니까 타는 맛이 나고요. 이런 차 타면은 진짜 내연기관차 못하겠다. 취미생활 이런 거 안 하세요? 취미가 차입니다. 취미가 차? 네. 그 와이프분도요? 네. 돈을 더 벌면 저축을 하겠다, 차를 바꾸겠다. 차를 이제 나오셨지? 이 차를 타오면서 장점 뭐가 있어요? 이 가격대에 이 성능이 나올 수 없다. 그러고 이제 유지비가 덜 든다. 아 그렇죠. 이건 진짜 카푸분들한테 추천. 유지비 덜 든다. 그거하고 이제 조용한 거? 아 조용한 거요? 네. 그렇죠. 그런 게 좀 좋고. 장점은 그 이외는 없는 것 같아. 방금 그 뒷자리 앉아보니까 이제 단점 시작해야 되겠죠? 아 일단 네. 지금 좀 저거 경영외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승차감은 어때요? 승차감은 나쁘지 않은데 네. 뒤에 처음 앉아봤거든요 제가. 네. 장난 아니네요. 와이프분은 뭐 어때요 이거 이 차? 저는 만족하고 타고 있어요. 아 단점 딱히 없고요? 단점 제 키가 작아서 네. 뒷자리도 딱히 불편하다는 생각은 네. 그리고 이 차가 자체도 작아가지고 골목골목 다닐 때 되게 편하죠? 네. 아 그래서 여성분들이 모델3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거랑 미니랑. 오늘 욜로 부부이자 이제 우리 전설의 카푸분을 모셔봤는데 항상 제가 이렇게 걱정만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 촬영에서는 아 저축도 해야 되는데 걱정도 해야 되는데 하는데 이분들은 되게 기분이 좋아지네요. 아 이렇게 사는 것도 맞다. 왜냐 사는 건 정답이 없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이 삶을 쫓아면 안 돼요. 이 두 분이라 즐거운 거지 내 성향과 맞지 않으면 되게 불행해질 수도 있거든요. 저축도 못하고 있지 뭐 월세에다가 차에만 모든 돈을 투자하고 있고 먹는 거 그러니까 모든 분들 따라하지 마시고 이렇게 사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행복한 게 더 우선이다. 이거 오늘 이 전설을 만나다 아주 좋은 영상이었습니다. 재벌이었습니다. 다음 차는 뭘로 살 거야? 당연히 포르쉐 아니야? 뭐 포르쉐야 SUV 가야지 지박인 가야 지박이야. 당연히 포르쉐지. 왜? 작잖아. 벤츠 차키랑 포르쉐 차키랑 같아? 자기같이 이제 좀 이쁜 여성분이 지바겐같이 큰 차에서 내려야 되게 멋있고 이쁜 거야. 아니지. 자기같이 큰 차, 덩치인 사람이 포르쉐 타고 딱 내려야 하차감이라는 게 있는 거지. 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항상 저희는 이렇게 부부가 나오면 싸움으로 끝이 납니다.